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언론님들께서 함께 하시지 못하고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을 모시고 그래도 그나마 법회를 본다는 위안으로 우리 언론님들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교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들어오시면서 사탕 하나씩 다 받으셨죠? 예, 오늘 장 보러 오셨는데 담아가실 게 없으면 달콤함이라도 가져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자주 총부를 내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일이 축소되고 자제되면서 총부가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감은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옛날의 총부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고 마음 한구석 애틋함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음으로 찾아가고픈 고향 같은 총부여서 마음의 내 고향이라는 노래도 있었습니다. 이 아침에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마음의 내 고향 언젠가 본 듯한 그 송림 그 사람들 지루한 고달픈 여정 비로할 줄 몰라라 비로할 줄 몰라라 살면서 힘들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불현듯 달려가고픈 곳이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입니다. 출가를 해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래도 찾아가고픈 곳이 마음의 고향 총부였습니다. 왜 총부가 마음으로부터 다가오는 고향이었을까? 제가 산책을 하면서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제 마음을 사무치게 하는 많은 추억들이 있더라고요. 총부는 저를 인류사회의 한 일꾼 교무로 우뚝 서게 해주신 정신 마음의 부모님들, 스승님이 계셨던 곳이었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맹목적으로 어머니가 떠오르듯이 마음의 고향 총부에는 서원과 믿음을 다져주신 스승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최세진 사감님께서 나가지만 말고 살아라. 우리가 저 송대에 소나무들을 심었는데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뿌리 뽑히지 않고 있으니까 저렇게 컸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서원이 흐릇한 저의 마음에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나무를 콱 박아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송대는 기도실이지만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성삼법사님과 형삼법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정산종사 성탑을 지나고 영무전 강장을 또 통과를 하고 송대에 당도하면 두분 법사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다가 남자 도반하고 같이 가면은요, 같이 다니지 말어!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 동지나 제가 혼자 이렇게 지나가면 부르셔서 어디서 왔어? 어디서 출가를 했냐고. 그래서 저 강원도서 왔어요. 성이 뭐야? 제 성가입니다 하면 성삼법사님은 같은 성가시잖아요. 그래서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나가지 말고 자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그 옆에 계셨던 형삼법사님은 그 당시에도 그냥 벙긋이 웃고만 계셨어요.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분들의 그런 사랑을 먹고 저는 신이 나고 믿음과 서운이 더욱 굳게 박혔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뵙고 싶은 그런 스승님들이십니다. 저는 총부를 날마다 순례하듯 습관되었던 성탑 참배가 저를 인내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정성스러운 공부심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힘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30년 전에는 저쪽에서 총부 예에 사회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총부 군에만이 아니라 인근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학생들도 200여 명이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600명의 대중이 함께 법회를 봤는데 제가 죽비를 딱 치면 저기서 멀리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쫙 이렇게 했어요. 저라는 그 순간이 쫙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 기운이 엄청났습니다. 그 네 번 휘몰아치는 그 파도 소리에 저는 정말 오싹했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제 앞쪽에는 항상 상삼 법사님과 대종사님을 친견하신 많은 선진들이 앞에 계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법회를 마치게 되면 상삼 종사와 또 다른 어른들이 이렇게 오셔서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하시면서 넌지시 저에게 던져주시고 가시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도 대각전에서 아침에 자선주간을 했었거든요. 자선주간을 하고 나오면 밖에서 그 추운 겨울에 상산 종사께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춥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수고했어요 하고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상사법사님 키 크셨잖아요. 약간 구부정하셨거든요. 그러면 정말 90도로 저에게 인사를 하시는 것 같았고 늘 존댓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산 법사님께서 일본 다녀오시면 꼭 부르셨어요. 애써 추운데 감사해요. 든든해 우리 교단이. 그렇게 하시면서 일본서 사오신 그 당시에 아주 소중한 손톱깎이 그리고 예쁜 볼펜들을 한 번씩 주시고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하루는 훈타원님께서 저더러 법회 마치고 다녀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오늘 법회 사회를 보는데 말이야 머리가 삐뚤어졌더만 그 말씀을 하시고 제 머리를 다시 빗어주셨어요. 바로 이런 사랑을 이런 따뜻한 햇살 같은 선지님들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는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정말 어른들의 훈중을 생각하면 늘 감동이었고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총부는 대종사님을 모시고 공부하셨던 스승님들의 서원에 꽃이 피고 법열로 다져진 곳이기에 총부를 내향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그리고 원로 선지님들의 혼과 자치가 구석구석에 박혀져 있는 성지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총부에서 성과 믿음을 더욱 다지면서 함께하는 이곳에 계시는 교무님들은 행복자요. 알고 보면 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훈련을 해서 나오면서 연못을 보면서 아 어떻게 이런 데서 제가 살 수 있지 하면서 아주 기쁘게 드라이브하고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는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성탑 앞에 서면 모든 걱정이 해소되는 것 같고 또 그 앞에 서서 기도를 하고 나면 다시 잘 살아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자꾸자꾸 하고 있습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익산전법성지는 대종사께서 천년의 만보사를 모시고 일원의 시민을 찍도록 해주신 곳이고 정기와 상시로 훈련을 실시하시고
교서를 친히 결집하신 곳이며 주세불의 법력으로 재생세의 큰 경륜을 펼치시고 계민연의 열반을 하신 대성지라고 신심편 5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총부를 자주 다녀갈 수 없고 또 행사들도 많이 자제를 해야 되는 또 참석도 멈춰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총부가 모든 재가 출가들의 어떻게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는 할 수 없을까? 그리고 이곳을 다녀가서 많은 분들이 믿음과 수행이 더 단단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누가 이 일을 하지? 누가 이 일을 하지? 요즘 제가 생각이 많아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총부 군에 사시는 교무님들은 마음만 내시면 하루에도 몇 번씩 총부 군에를 돌면서 운동도 하고 스스로를 묻기도 하고 서원을 챙기며 성탑 참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총부 인근이나 전국의 교당들은 쉽지 않죠. 근데 저는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가보면 공휴일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3355 야외로 나들이를 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교도님들이 혼자서 몇몇이 가족끼리, 도반끼리, 교화단원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고향을 찾아가듯 마음의 고향 총부를 찾아가는, 다녀가는 성지순례 신앙운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제가 금년에 교당에 있으면 매달 수요일 두 번씩 고향 가는 길을, 아니 고향 가는 날을 정해놓고 제가 운전 서비스를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도들이 1년에 한 번씩 고향 가는 날 딱 정해놓고 제가 이날은 운전해요. 차비 없어요. 밥도 줄 거예요. 갈래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코로나 시국에 신앙과 수행이 뒤로 더 물러나지 않을 것도 같고 공부나 수행심이 더 챙겨지고 법연도 두터워지고 성탑에 와서 기도를 하고 가면 은혜와 위력이 생겨서 생활이 편안해질 수도 있고 안 된 일들이 해결될 수도 있고 교무님들이 교화를 걱정하지 않아도 활발한 교화의 장이 진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는 도반을 가까이 하면 공부심이 진작되듯 말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동대전교당에는 허묘성 교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원문가 되었지만 그분은 입교한 지 15년 동안 총부에 일이 있을 때마다 가서 일이 있을 때마다 오셔서 기도를 하고 가신다고 해요. 그리고 월 1회 삼바째로 기도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아침마다 자선을 나오시고 지금도 교당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시고 그분은 아무리 뵙고 아무리 힘들어도 코로나 주사를 맞은 그 다음 날도 선을 나오셔서 교당 청소를 다 하시고 가시면서 신심이 좀 사그러졌으면 좋겠는데 저보다 더 왕성하니까 제가 꼼짝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총부를 다녀가고 마음에 대종사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서원과 공부심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총부가 정말 할불 도덕 공동체로 구현이 되고 제가 출가 교도님들의 서원과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는 도량으로 거듭나고 나아가서는 세계인들이 찾는 영성의 충정소, 마음의 휴식처 성지로 되어지기를 저는 우리 모두 함께 의지하고픈 마음 고향이 되도록 공을 들여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을 것 같죠?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그렇게 되도록 우리 한번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고향은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 서원과 믿음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나날이 새롭게 하는 마음의 고향도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쌍서원을 향해 쉼없이 찾아 들어가는 공부를 할 때 그 마음은 나날이 새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쌍서원은 마음의 고향 우주의 본가를 찾아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저 이런 쌍은 우주 만유를 낳으신 어머니요 만유의 근원이요 마음의 고향이요 만물의 고향이다, 삼라만상을 냈다 들었다 하는 원동력이고 그리고 이것을 잘 쓰는 사람이 바로 저 이론상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나날이 해야 할 큰 공부길은 마음의 고향을 찾아 돌아가는 것이다, 법문집 2집의 말씀입니다. 저는 분주해지면 저도 모르게 대종사님께서 설날에 해주신 말씀을 많이 중얼거립니다. 바쁠수록 그 마음을 턱 놓치고, 야 정진아 바쁠수록 그 마음을 턱 놓치고, 정진아 바쁠수록 그 마음을 턱 놓치고, 이렇게 매일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마음은 쉬어지고 멈춰지고 문득문득 제 안에서 기발한 생각들이 떠오르고 여유 속에 순조롭게 사라지는 제 자신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훈련원 옆에 시대산이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하루에 한 번씩은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비워지고 쉬워집니다. 노래를 또 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 나 없음에 큰나 드러나고 내 집 없음에 천하가 내 집이라, 이것이 참나요 내 집 내 고향. 삼세의 모든 성자 모든 부처님 언제나 머무시고 거기 사시네, 저도 그 속에서 놀고 싶습니다. 대산종사님의 법문을 노래하며 언제나 머무시고 거기 계신다는 그곳 내 집 내 고향에서 그냥 놀다가 저는 내려옵니다. 그냥 좋습니다. 그냥 쉬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산만 오르내려도 늘어난 스프링이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마음은 텅 비어서 평화롭고 포근해지고 은혜롭습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저 일원의 고향은 사랑 계곡으로 쓰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자리니 우리는 저 뚜렷한 일원의 고향에 늘 돌아가 모든 번뇌 망상과 일체 명상을 다 놓아버리고 포근이시는 안식처로 활용해야 한다고 법문집 2집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훈련원에서 행성길을 올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길도 넓고 풀도 정리가 되어서 쉽게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가다 보면 길이 좁아지고 낙엽과 작년에 커서 얽힌 그런 잡풀들의 길이 덮여서 길이 안 보이더니 저는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그래 마음 고향 찾아 들어가는 길도 복잡한 마음의 잡풀과 번뇌 망상이 얽히고 명상들이 낙엽처럼 뒹굴고 보면 본원의 일원상 마음에 마음 고향에 우주의 본가를 바로 찾아 돌아가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마음 고향을 쉽게 찾아 돌아가려면 정리를 해야 된다. 낙엽도 잡풀도 번뇌 망상도 명상에 집착한 것들도 걷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고향 찾아 들어가려면 먼저 단순해지는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당에서 오매불망 저는 교화만을 생각을 했죠. 훈련원에 와서 카톡에 있는 교도님들을 내용들을 다 지우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하는 시간에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생각되어지고 핸드폰을 한 번씩 들여다봤는데 어쩌면 이렇게 3년 사는 것들이 대본에 한 번에 이렇게 정리가 되지?
교도님들과 교당이 많이 비어지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소유물을 나누고 덜고 치웠더니 마음 창고에 쌓인 것들을 풀었더니 마음이 머무는 곳이 적어지고 짧아지고 집착하는 마음과 시간도 줄었습니다. 정리하고 나니 단순해지고 텅 비어지고 한가로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집, 내 고향이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일원상을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타운 종사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고향인 저 일원상을 마음에 항상 모시고 살면 순간순간 일이 생겼을 때 대치가 잘 된다. 그래서 살면서 경계를 당할 때마다 일원상을 꺼내서 그 경계에 들이대라, 들이대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옛날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두세 시에 원불교 홍보 전단지를 아파트 편지함에 넣었다가 관리 아저씨한테 목덜미를 잡아서 질질 끌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창피하기도 하고 치사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모욕감으로 속상했던 날이 있었는데 아침 자선을 마치고 나니까 지금은 김명중 교무인데요. 그 간사가 저에게 교무님 아직도 창피해요? 아직도 부끄러워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아침 자선을 다 하고 일원상 마음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저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0일 기도를 간사와 결제를 했습니다. 저 일이 하고 싶은데 일이 없어요. 저는 열정이 있거든요. 저에게 일을 주십시오, 일을 주십시오, 일을 주십시오. 50일 기도를 결제를 했어요. 50일이 되는 날 정말 왔어요. 우리 법당을 사용하는데 의자만 싹 치워주면 월수금 3일을 쓰고 300만 원을 주겠다. 우리가 그쪽에서 춤을 추는 공간으로 쓸 거니까 그렇게 하시겠냐고 해서 오 예스. 이건 분명히 법신불 사원님께서 보내주신 거야 하고 예스를 했고 그분들이 50여 명이었는데 아파트장에서 장을 봐서 점심 식사를 2천 원에 하면서 거의 1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아파트장에 가면 언니 식당 개업했어요? 어, 예, 식당 개업했어요. 그럼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차에 탔더니 지금은 맨하탄 교당의 교문대 박도연 간사였거든요. 교무님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야, 네 놈한테 밥하는데 부끄럽구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물건 사러 갈 때는 장꾼이고 청소할 때는 청소부고 저희들은 일할 때는 또 일하고 설교할 때는 설교를 하는데 무슨 창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그 속에서 두 분의 교도님을 얻었고 교화비도 벌고 먹고 살고 관리비도 냈고 그분들은 고마워했고 강당은 의자리를 제자리에 놓으면 법당이었습니다. 일원상을 삼키고 나면 원상복귀되어 어느새 빈 마음이 되고 제 안에 있는 무한 동력 새 힘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지품 20장에서 우주의 본관은 좁은 생각과 작은 자리에 국집하지 않고 차별과 간격을 초월한 자리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고향 우주의 본과 일원상 마음은 참으로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텅 빈 마음이었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여 교화를 대박나게 했었습니다. 제가 요즘 이름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교무님, 교감님, 지구장님, 원장님, 창타원님, 중앙님, 성정진이면 좋간데 저는 행여 이름에 가리고 끌려서 마음의 고향 일원상 마음 우주 본가를 잊어버릴까 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합니다. 원장님, 설거지 이리 주세요. 아니요, 제가 하고 싶어요. 식사를 지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모도 웃고 저도 웃었습니다. 은혜가 나오고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걸림없는 마음이 화목한 세상을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고 일원상 마음이고 우주의 본가이고 마음의 고향 살림입니다. 하나인 줄 알면서도 일어나는 마음에 끌려서 온전한 치사를 하지 못하고 밝음은 가리워져 이치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면 서로가 불편해지고
섭섭함에 인연이 성그러지고 싫어하는 마음, 기운은 악연을 만듭니다. 그러나 온전한 생각, 밝은 지혜로 이치에 맞는 선택을 하면 은혜와 복으로 드러나 상생의 선연으로 기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는 사막 공부가 우주의 본가를 찾아 들어가는 데 열쇠가 되고 그 열쇠의 역할을 잘하려면 늘 믿음으로 분심을 가지고 연마하면서 쉼 없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속에 복족족, 해족족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중도훈련원 교무가 되었습니다. 모든 훈련이 비대면으로 될 확률이 높지만 중앙중도훈련원이 교무님과 교도님들의 마음의 고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훈련원에 오셔서 지치신 몸과 마음이 푹 쉬어져 건강해지시고 또한 3대력이 충전되시어 샘솟는 기쁨으로 나날이 새롭게 거듭나서 금년 신년 법문인 이런데도 법문을 계시는 곳곳에서 힘차게 굴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고향을 찾아 돌아가는데 공을 들여서 샘솟는 기쁨으로 나날이 새롭게 공부하고 교화하는 우리 되어보자고 다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